평탄한 평온한 그냥 주거지역입니다. 무조건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가 맞느냐. 재개만 가하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해놓으니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최근에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적당한 면적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 구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안 될 사업은 안 되는 것 같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 예, 그쵸. 예. 이해가 안 가죠? 당신의 경제를 살리는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녹현의 부동산 물건 분석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안녹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고 계신 분석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법률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책임지고 있는 이종걸 강치현 전문위원이십니다. 부동산 금융 분석과 건축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손용만 박상준 전문위원이십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석을 부탁드리며 패널 분들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217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66평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있는 건축의 면적은 300평방미터입니다. 이 물건 역시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인데요. 현재 그 경매상으로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느 만큼 진행되어 있는지 이 의원께 부탁드려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물건은 지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올해 4월에 처음 경매가 개시되었고요. 지금 현재 한 차례 유찰을 거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는 7억 5천만 원으로 약 산정이 되었는데요. 1회 유찰 후 현재 최저 그 매각 대금이 6억 원 정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만 보자면은 그 3.3제곱미터당 10만 원도 안 되는 최저 매각 대금으로 하면은 그런 가격으로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낮게 좀 평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 곳곳에 보면 이렇게 아직까지도 금액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우리 손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재정비 촉진지구 우리가 뭐 줄여서 재촉지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로 묶여있던 지역은 사실 임대가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상당히 거기 뭐 올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낮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제안을 많이 받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위를 못하니까 재산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치가 떨어져 있었을 거고요. 그걸 할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결국엔 이제 뭐 요즘 최근에 있는 일몰제에 따라서 이런 게 해지됐다고 해서 금방 다시 회복을 하는 건 아니겠죠.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 여건에 맞춰서 정상가를 회복을 하겠죠. 임대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지역은 뭐 아주 깊이 지역이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갖고서는 다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엔 허물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리나 이런 게 지연되겠죠. 그러면 이제 임차 가격이나 이런 것들 편의성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박 의원님,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는 해제된 겁니까? 예, 거기는 지금 해제됐고요.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였었어요. 거기가 예. 주민 간의 동의율이라든가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제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되니까 그 재정비 촉진지구가 2016년까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현재 추진이나 조합 결성 같은 것도 안 돼 있으니까는 제재만 가하고 인허, 건축 인허가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해놓으니까 반발이 심했었죠. 그래서 지금 저 시장님이 들어와셔서 이런 걸 많이 풀어주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보통은 10년이 지나면 뭐 해지될 수 있다 뭐 보통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도시 계획을 할 때 5년 단위로 일단은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못할 시에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5년마다 재정비가 안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변경을 하게끔 돼 있고 10년 단위 되고 20년 단위 되는 거죠. 10년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상황에 따라서는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주 유타운이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재정비 촉진 지구라는 말이 아니야.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시계획 쪽에서는. 일몰제라는 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뭐 일정 기간 지나면 예를 들어서 뭐 해지를 한다든가 하는 어떤 아니면 뭐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해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서울시장이 부임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강의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해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니면 그걸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어쨌든 해지되는 게 수순이고 해지되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에 계속 그 해왔던 정책이 결국은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이고 시장이나 지자체장이나 뭐 대통령에 의해서 5년 만에 또는 뭐 4년 만에 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뢰하게 되고 신뢰를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지자체장이 어떤 면에서는 욕을 먹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칭찬을 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돼야 되는 곳은 끝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개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유동을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사실 이걸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좀 그럼 전체 이렇게 큰 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 면 뭐 적당한 면적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녀님, 이런 지역이 개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 재건축,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것들이 예전에는 구역을 지정했다가 이게 그 단위별로 가기, 획지별로 가기에는 조금 이 앞뒤가 참 안 맞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옛날 바로 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같은 유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속에서 들어가면서 어떤 이런 특별법들이 생기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각각의 자기가 바라는 요구 수익률과 또는 실질적인 수익률과의 차이 때문에 그렇겠죠.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 땅이 이렇게 허물어서 다시 집을 적에 예컨대 수익률 뭐 예 수익이 뭐 몇 억이 나한테는 들어올 것 같은 기대감이 찼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런 사업들이 잘 가는 지역들은 수익성이 많은 예컨대 뭐 강남 지역이 지금 재건축을 하면 그렇게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뭐 용적률과 기타 등등 어떤 인허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걸리는 거지 수익성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신축을 했을 적에 분양가가 높지 않은 지역들은 주변에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나한테 수익률이 되게 많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는데 내가 부담하는 비율도 많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지? 또는 옆에서 이만큼을 하니까 수익을 나한테 보장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이 서로 안 맞아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경우였죠. 내가 동의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내가 더 이득을 본다 그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전 직장이었던 건설사에서 이제 재건축을 해보면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아 우리 아파트가 좀 낡아서 그렇지 뭐 가까이 마을버스도 들어오고 시장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격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보면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 회사가 들어와서 거기는 지분율이라고 표현하죠.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회사 또 들어오면 그 상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경과되고선 이제 재건축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아까 우리 진행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률과 맨 마지막에 수익률을 보면 결국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 촉진 지구든 뉴타운이든 어쨌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에 결국은 재개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시공사들이 그 제시하는 금액은 대충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행 못하는 거는
그럼 뭐 주민들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재건축 재개발은 시공사가 참여하는데 시공사는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 그 지분을 가진 조합원들이 얼마나 양보하고 얼마나 또 그거에 대해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말 달래야 한지는 거지. 아까 손 의원님 말씀드렸던 내 땅은 100의 가치를 했는데 나보다 옆집은 내가 이때까지 봤을 때 쟤는 80밖에 안 가졌어라고 생각을 하면 나는 100을 줘야 돼요. 근데 조합을 결성하면 조합에서는 그걸 이제 비율로 이제 따진 거죠. 근데 그 비율을 따지다 보면 내 가치가 얘 가치보다 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결국 반대표를 던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둘 던지다 보면 그런 것들을 취합하다 보면 반대파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동의했던 사람들도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대부분 건설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을 많이 이제 설득하고 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건설사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설득을 잘하는 건설사가 나름대로 능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쇠퇴했고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만 봤죠. 그러니 거기에 이런 뉴타운 같으면 기존에 있었던 걸 다 무시를 하고 새롭게 다 허물고선 새로 졌죠. 근데 새로 져서 수익이 나타나거나 새로 져서 좋아지는 지역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걸 잘 활용을 해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의 이제 재생인데 지금은 화두가 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져서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경우 뭐 문화나 어떤 뭔가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태원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다면 굳이 지금처럼 전체를 다 허물고 가는 형태가 아니고 일부를 더 활용을 해서 그것을 자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에 있는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물리적인 거에서 현재는 물리적과 사회적인 게 결합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할 때 그러면 경복궁 옆에 거기 삼청동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굳이 그거를 허물어갖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그 특색을 오히려 그때 살리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좀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는 새롭게 공동주택이든 새롭게 짓는 데가 좋을 거고요. 또는 어디는 기존의 거를 활용을 해서 재생을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은 지역이 있고요. 거기만의 특성이 각각 다르겠죠. 근데 예전에는 방법이 무조건 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허물고 새롭게 하는 것만이 재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이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런 일몰제나 이렇게 해서 특정 지역을 묶어놨다가 이제 더 이상 개발되기는 힘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거를 말하자면 지금 우리 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그 범위 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구역으로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안 될 사업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은 뭐 빨리 풀어서 재산권 행사를 각자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생각 같으시군요. 현인님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분을 풀 부분은 푸는데 그러니까 그 판단 여부는 이래서 그러니까 이익의 당사자들이 각각 있다 보니까 너무 성급히 푸는 경우도 지금 종종 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너무 늦게 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해지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틀은 이제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도 본인들이 내는 거고 그러면 그 욕심을 부리고 한 거에 대한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 해지가 되는 게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묶인 지역들이 대체로 도시 기반 시설들이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해지한다 그러면 그 낙후된 도시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한 도시 재생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게 낫지 이제 무조건 해지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은 아니 수도관이나 가스관들이 날 끊는데 그걸 수요 용량은 적은 옛날 거리인데 지금은 많이 용량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바꿔줘야지 맞는 거지. 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3m, 2m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방도로 확보도 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시설들은
확충이 돼야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제가 또 성급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 기반시설에 또 그 어쨌든 정비라는 어떤 이런 개념에서 보면 무작정 또 개인의 어떤 그 재산권 옹호라든가 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네요. 이 지역을 제가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서울 시내 지금 이런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자꾸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역이 토지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건축을 해도 그 지역의 임대가라든가 이런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는 해지가 된다고 해도 그 좋은 수익을 내거나 할 수 있는 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지역의 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얼마가 나오고 사업을 할 만합니다 아닙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재정비 촉진지구가 현재 갖고 있는 기본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논해보고 자 제가 조금 여기다가 좀 그 많이 저걸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가장 바람직하게 진행된 어떤 재정비 촉진지구가 됐던 유타운이 됐던 어떤 이런 것들이 지정이 돼가지고 그게 진행됐을 때의 어떤 그런 절차나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공부하신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행은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지구라는 거는 특히 이제 장인 유타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각각 재개발 구역이었던 걸 묶어놔서 지금 재촉지구, 재정비 촉진지구를 묶어 있는 것처럼 기본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세우고요. 그거에 따라 구역 예비 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추진위가 만들어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 토지하고 뭐 건물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약간의 이제 조합원에서 선정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조합이 결성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시공사가 결정될 때까지는 종전, 종후에 내가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수익률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시공사가 와서 건설을 할 거고 건설을 하고 나서 건물이 다 젖으면 준공이 될 거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각각의 내가 졌던 조합원들은 자기가 짓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2000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신축이 그러면 조합원이 1000세대면 조합원은 1000세대가 자기가 진 거니까 자기 집을 모아서 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000세대는 일반 분양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사업비를 조달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세대는 조합원이 갖고 갈 거고요. 저희 반으로는 이제 보존 등기를 곧바로 조합원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분은 조합에서 보존 등기를 내서 일반 분양들 제가 만약에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 들어간 것처럼 그러니까 분양자한테 이제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 등기를 하고 이러고선 조합이 해산되면 끝이 나는 거죠. 전체 동의를 하는 거는 어쨌든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하기 전까지는 동의가 다 되고 어쨌든 그런 절차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추진위 상태에서 시공사도 선정하고 했었는데 법에서 지금 도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그 이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단체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번 집을 집시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주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럼 시공사 선정을 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어쨌든 찬반 투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죠? 물론이죠. 그 총회에서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좀 이 조합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약간 비리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좀 제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그러니까 결정할 사항 또 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 상황은 특정 시공사는 그 공사를 자기네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약간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고 뭐 그런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과거에는 좀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추진위 상태에서 아직 이제 하겠다고 단체가 서기 전 예정 단계에서 시공사가 내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네. 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라 아무래도 시공사나 관계자들은 그건 뭐 어떤 법인이든 다 마찬가지 일이니까 수익성을 더 창출하려고 내용을 그쪽으로 좀 몰고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추진위 상태는 아직 법인 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비리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한테 정당한 이익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법으로서 어떤 내용들을 규제를 해놓은 시켜놓은 거죠.
설계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시공사들이 뭐 몇 개가 경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네. 지역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그런 설계 부분은 그 시공사마다 우리는 이렇게 짓겠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짓겠다 그렇게 미리 설계를 해서 그런 설계에 어쨌든 질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걸로도 시공사의 자기네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설계는 지금 이제 경쟁 유찰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이제 시공사 나름대로의 이제 보통은 자기네 타입이 있잖아요. 시공사별로. 네. 그 타입을 이제 설계와 변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수익 구조만 내는 수준에서 조합하고 설계사가 저 먼저 해서 이 사업이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관계만 미리 설정해 놓고 그 후에 시공사가 설정이 되면 그때는 이제 시공사가 분양하기 좋은 평면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죠. 3.3평방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의 이렇게 이제 감정가가 잡혀 있는데 실제로 경매로 낙찰이 되려고 하면 이제 이거보다 조금은 더 떨어질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뭐 경매 받는데 따로 뭐 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나 뭐 염려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법원 현황 조사를 보면은 전입신고가 이제 그 경매 개시 전에 돼가지고서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전입신고가 3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은 배당 요구를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2명은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좀 더 이 부분을 명확히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명확히 되어 있는 사람은 어쨌든 경매가 어떤 금액에 낙찰되면 자동으로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는 겁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을 포기하고 자기 임대차 보증금을 이제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방을 빼겠다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경매가 끝난 다음에 배당금에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고요. 그러고 나서 주택을 인도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거에 반해서 낙찰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인수하고 그 임대차 기간이 있는 동안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 비슷한 시기에 그 두 사람의 그 말씀하신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다음에 배당 요구 신고도 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 사업을 뭐 만약에 시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을 인수하실 때는 이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장 임차인이라고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은 자금은 확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좀 정확히 따져보자면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지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입 신고란 시기가 2007년 3월입니다.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한 부동산에서 계속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진짜 이제 임차인인지 여부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막 임차인이라면은 그 아까 다른 한 분처럼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뭐 권리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러지 않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임차인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종래 이제 임대차 관계가 끝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두 분이 이제 이름이 되게 비슷하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 형제지간인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퇴거를 하셨거나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가장 임차인이라는 거는 뭐 의도적으로 본인이 나는 얼마에 살고 있다 막 본인 적극적인 액션을 취했으면 가장 임차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냥.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장 임차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아니라 여기 지금 안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더. 저도 맞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 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인데 경매 들어가면 사실 말소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개가 모여 있는 어떤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 의원님, 여기 그 우리 손 의원님께서 사랑하는 입지 여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옛날 미아리 지역이라고 하던 곳과 상당히 가까이 인접해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최근에 해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인근에 개별로 지금 뭐 다세대든 뭐 다가구든 지금 빌라를 신축을 하는 게 뭐 여러 군데에서 목격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오래 묶여 있다 보니까 그 건물들이 낡았고 그다음에 경사가 매우 급한 지역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서 큰 길 대로로 건너보면 지금 거기가 북서울 꿈의 숲이라고 굉장히 큰 숲이 조성이 돼 있고요. 뭐 과거에 이제 드림랜드라고 했다고 하는 곳인데 크게 돼 있고 그다음에 좌측면으로는 또 오동공원이라는 또 큰 공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는 꽤 괜찮아 일단 보여집니다. 다만 인근 지하철 4호선 미아 사거리역이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대로변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이용이 이제 좀 그건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 위쪽까지 마을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우리 학군으로 보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로는 이제 이 주변에 신일고와 염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로는 창문여고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군은 뭐 다른 지역과 달리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꼭 뭐 고등학교 두 군데 남고가 있으면 꼭 여고가 한 곳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건축 개요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여기다가 그 개발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대지 고조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하 2층 정도의 이제 주차장을 두고 지하 1층부터 다세대를 두면은 3층까지 다세대를 이제 두 세대씩 해서 이제 8세대를 넣는 거죠. 그 다음에 4층에는 이제 진북방향의 일조권을 받다 보니까 3층의 일부 주택을 복층형으로 해가지고 한 세대 정도만 평형을 키워서 한다 그러면 조망도 좋고 하니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적은 분양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17.38평을 한 7세대로 놓고 네. 그다음에 34.92평을 한 세대로 놔서 총 8세대로 하면 지하 2층에 이제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갔을 때 주차가 8대 정도 확보하니까 네. 주차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지금 가격이 한 5억 9,900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냥 6억으로 보고 그 금액으로 한번 놓고 수익률이라든가 어쨌든 혹시 그 현재 분양되고 있는 거기에 시장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네. 이런 걸 만약에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도 조사를 하면서 시세가 조금 덜 반영이 됐구나.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있다가 최근에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공식이 딱 맞더라고요. 분양가가 지금 9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그러면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분양으로 본다면 전세가가 600에서 한 700 정도, 그러니까 60%, 70% 선 되는 거죠. 그렇게 전세가 물건도 아직은 한 40-50%는 공존을 하는 곳입니다. 월세도 있고 전세도 아직 상당 부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지금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가격을 적용한 거는 이제 꼭 3만 원은 아니겠지만 그 3만 원 언저리에서 제가 지금 분양 면적이든 임대 면적이 거기 저희가 적용을 해서 제가 임대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꼭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는 게 거의 물건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 7, 80% 이상은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작게 받는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거나 뭐 과거에 이제 뭐 전세금을 계속 3천만 원 이상씩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3천만 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17.38평은 보증금 3천에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한 세대는 34.92평으로 3층하고 4층하고 복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4층도 물론 뭐 제가 조금 더 우리가 뭐 공격적으로 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17.38평은 3천에 50만 원을 받지만 제가 그거는 보증금은 똑같이 하고 3천에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보증금 총액이 뭐 2억 4천에 그다음에 월세 4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지금 분양가를 1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지만 서울 시내가 보통은 이제 웬만한 지역에는 한 16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거의
좀 찾아보기 힘든 지역인데 여기도 한 분양가를 3.3평방미터당 뭐 한 1,200~1,300만 원 정도만 잡아도 전세의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현재 그 임대를 놓을 수 있는 평수가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156.64평이죠. 그럼 1,000만 원이면 한 15~16억 되겠네요. 네. 그럼 만약 6억에 만약에 이거를 낙찰받는다고 하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한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경사진 곳이고 저희가 다른 곳보다는 아무래도 추가 공사가 물론 저희가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공사비가 보통 우리가 이건 빌라를 지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것보다는 뭐 꼭 450만 원은 아니지만 190평에 9억 원 잡았으니까 한 460~470 정도를 제가 일단 책정을 해봤습니다. 네. 추가로 뭐 더 들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뭐 실시 설계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게 잡은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뭐 옹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거는 그건 약간 가정이 조금 더 감안을 했고 발생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위험성이 발생하면 훨씬 더 큰 어떤 비용이 들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건 배제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어쩌면 이면이나 삼면의 옹벽을 보강을 하거나 뭐 해야 될 이런 가능성 때문에 사실 조금 높이 잡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9억 정도 잡은다고 하면 거기에는 뭐 등기비라든가 이런 걸 좀 포함시켰다고 본다고 포함시켰다고 해도 본다고, 예. 15억 정도면 손님도 말씀하시고 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뭐 강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여기가 좀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료가 아직 그렇게 좀 제대로 형성이 안 됐는데 보통 임대를 놓으면 한 2년 사이클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여기다가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하고 한 2년 정도는 전세로 놓고 그 한 2년 정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주변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좀 약간 달라질 때를 기다린다고 하면 본인이 추가 돈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원금은 지금 회수한 상태에서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한번 투자를 하기에 꼭 나쁜 지역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만 생각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죠. 자기 자본을 조금 더 올리면 아무래도 총 비용에 대한 어떤 뭐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보자면 전세금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비싸면 5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쉽게 입주시키기가 어렵지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건이 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봐서 그 15억으로 원가 상환을 하고 추가로 2~3억 정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전세금을 공격적으로 본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17평짜리를 기준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17평짜리가 거기 그 미아역 있는 곳이나 월곡역 있는 곳이나 여기 거기서 멀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 지역에서 그 정도의 만약에 물건이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뭐 2억 5천이나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만약에 전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좀 전에 그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격적으로 어쨌든 전세를 만약에 논다고 하면 금방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고 하면 한 2억 정도는 그렇죠. 그쪽하고 5천만 원 차이 정도면 그래도 예. 작은 게 아니면 제가 그래서 당장은 여기서 월세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전세를 놀려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물량이 있는 것만 해도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고마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더라도 17평에 한 2억 정도라고 한다고 네. 하면 8세대고 한 세대는 조금 더 크니까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 16억, 본인이, 17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한 15억에다가 뭐 더 영록잡게 한 16억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게 오직 투자를 방향을 잡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과거에 재정비축 중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왜냐 월세로 받기도 어렵고 그냥 전세금으로 계속 이렇게 2년 3년씩 그냥 연장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 본다면 전세 시장이 50% 가까이 남아 있는 곳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끗한 집이고 현 시세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깨끗하게 뭐 보안 잘 해주고 하면
충분히 2억 넘게 전세금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도 그 임대에서도 재정비 촉진 지구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세 금액으로 그냥 고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크게 낮은 변동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낮은 금액으로 그대로 그냥 형성돼 있었는데 새로 지었다고 당장 갑자기 막 높여받기는 사실 쉽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제대로 형성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서 만약에 지을 수만 있다면 수익을 회수하는데 약간의 인터벌이 좀 있더라도 좀 그걸 감수한다고 하는 그런 작전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토지비는 뭐 여기가 지금 이 가격으로 계속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사실 뭐 이제 풀린 다음부터는 이제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이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요 물건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환경에 있는데 얼마든지 이걸 좀 접근을 해서 이런 그 비슷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발품을 좀 팔 각오만 좀 돼 있다 그러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네요. 전 시간에 그 NPL 거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저축은행으로 갔다가 유동화 회사로 갔다가 개인한테로 갔는데 이 물건은 NPL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이 실제로 여기서 개발하는 거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1차적으로 NPL에다가 투자를 해서 어떤 약간 일정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여지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물건은 아니고요. 네. 보면은 이제 수협이 그 근저당권자로 돼 있는데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이것도 부실 채권이 이제 뭐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유동화 회사로 양도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동화 회사랑 접촉을 해서 또 이제 그 매수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 등기부를 보면은 일단 수협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4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뭐 130% 잡았다고 보면은 실제 그 피담보 채권액은 3억 7천 정도로 보여지고요. 아. 유동화 회사에는 그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유동화 회사로부터 매입할 때는 한 원금 정도는 주셔야 될 테니까 3억 7천 정도에 아마 매입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어쨌든 권리는 4억 8천 100만 원이니까 이 물건이 뭐 한 5억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3억 7천에 사서 4억 8천 100만 원에 약 1억 정도의 차익을 볼 가능성도 좀 있다는 얘기네요. 경매가 이제 개시된 날짜가 4월 20일 경이고 이자만큼이 더 더해지긴 하지만 그걸 뭐 계산을 또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요. 최대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도 이제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당권이 실제로 넘어간 그 날짜나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진 날부터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날짜까지가 의외로 이게 다른 물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네요. 아, 예, 그런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연체는 그 전부터 됐을 테니까 그때부터 연체 그 지연 손해금이 계산이 될 테니까요. 그 전부터 물론 이제 계산이 되겠지만 이제 뭐 아직 1년은 안 됐으니까 그 채권 최고액만큼 다 채우는 건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연체 그 이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수익률을 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서울 시내 이렇게 주택이 낙찰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나 사이클이나 이런 걸 보면 두 번 낙찰된 상태에서 약간 올라가고 낙찰되는 경우가 또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수한 지역 말고는 뭐 강남의 뭐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특수한 요지 지역을 말고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차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게 4억 8천인데 네, 그렇죠. 그러다가 4억 8천에 이제 만약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고 했는데다가 잘못하다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기 어쨌든 드러나지 않은 확실하게 이게 드러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뭐라고 딱히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경계해서 사람들이 낙찰을 안 받게 되면 더 떨어져 버리면 이거 잘못하다가 이걸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 보면 세무서에서도 압류가 두 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물론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압류지만 당해세라고 해가지고서 네. 이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은 또 이게 근저당권보다 먼저 선순위로 다 되고 경매 비용도 가장 먼저 이제 빼가기 때문에 배당을 좀 꼼꼼히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 NPL을 할 때는 또 그런 그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잘 살피지 않으면 여기서 보면 서울시 성북구하고
그다음에 성북세무서라고 있는데 성북세무서에는 아무래도 국세 부분에 해당될 텐데 이 부분은 잘 알아봐야지 경우에 따라서 요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보다도 먼저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저당권을 가지고 이 경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되고 막 하는 때는 이런 그 유치권이 있다든가 이렇게 좀 그 명확하지 않은 어떤 그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가 막 그 전입이 먼저 돼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하면 유동화 회사에서 이걸 먼저 다 해결을 해놓고 그래야지 낙찰 금액이 높아지고 아니면 그 NPL을 정리하더라도 좀 높은 금액에 자기네가 일반 사람들한테 매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을 다 해서 하느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변경되고 이러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는 사람도 당연히 본인이 그 저당권을 사는 거니까 본인한테 그 이제 배당이 얼마 떨어질 것인가를 정확하게 좀 이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걸 하려면 그 배당표가 어떻게 작성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안 그러면 기대하는 수익이 안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를 보는 그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재정비 촉진 지구인 장위 재정비 촉진 지구를 알아봤는데 박 의원께서는 뭐 어디 마지막 총평으로는 어떻게 제일 먼저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기는 지금 도로하고 대지의 고조차가 한 6m 차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 지하 1층이지만 그 주거 공간이 환경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공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존의 옹벽이 6m짜리 옹벽이 그 도로변으로 쭉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안정을 확보하면서 뒤에 옹벽을 기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지가 좌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지입니다. 강의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뭐 우리나라가 추세가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혼자 산다고 해서 방을 꼭 하나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지역도 그렇고 아무래도 공원이 많거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외곽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곳 뭐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저희가 전세로 접근해서 추후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 하나씩 월세로 전환한다면 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손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지역은 뭐 전형적인 주거 지역인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다뤘던 지역들은 좀 약간 이슈 사항이라든지 뭐 조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는데 여기 그냥 평탄한 평온한 그냥 주거 지역입니다. 다만 좀 얘기를 한다면 앞에 뭐 몇만 평의 공원을 내 앞에 갖고 있는 주거 지역인데 교통과 뭐 탁구과 뭐 이렇게 좀 특이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지역은 아니고 특히 뭐 학교가 인접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전세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 아까 우리 박 의원님이 계획하는 것처럼 일부를 그런 형태로서 주택을 사업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그렇게 보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의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건 물건은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3명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꼼꼼히 따져볼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두 분은 이제 실제 임차인으로 현재 거주를 안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또 나머지 한 분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임차인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부동산을 낙찰받으실 경우에 문제가 없겠지만 NPL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혹시나 이 임차인들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배당을 뒤늦게 요구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에 대비하여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그 패널 분들을 모시고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이제 막 그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그런 저평가돼 있는 게 결국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어느 서울 시내의 그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임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분양가라든가 이런 걸 형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물건을 이제 취득을 해서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 물건은 특히나 이 삼면이 옹벽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옹벽을 치는 공사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또 그 공사를 하다가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어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어떻게 향후에 내가 처리를 하겠다라는 걸 그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게 그래도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햇살이 뚫고 나오지 못할 만큼 두터운 구름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선정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고민과 포기를 반복하죠.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고민의 시간이 줄겠죠. 투자에 앞서 충분한 이해와 노력을 통해 위험 요소를 스스로 제거해 나아가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 않은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안녹편의 부동산 물건 분석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부동산 물건을 선정해 풍성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